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와 시발 다른 게 아니고 일본을 안 간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한 거 아니다롱.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건데요. 제가 어제 이제 출국 준비하려고 막 열심히 씻다가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졌다롱. 넘어졌는데 순간적으로 반갈죽 돼가지고 내가 둘로 나뉘어졌다롱. 그래서 하나는 일본을 가고 하나는 방송을 하기로 했다롱. 우리는 그 아 듣기 싫다롱! 듣기 싫다롱! 아 이런 음악 그만 한 보내라롱! 여러분들이 자꾸 이딴 식으로 오니까 내가 기분이 좀 나빠진다롱. 좆같네 진짜. 좆같네 너네 때문에 다크멜이 나왔다롱! 좆같애. 남 밝은 롱? 난 검은 롱? 오늘 규칙이 있다롱. 아까 말한 것처럼 밝은 롱? 검은 롱? 리액션을 보고 싶은 롱롱이의 그 이름을 적어주셔야지 그 사람이 한다롱. 이번에는 안 적어주셨으니까 가위바위보로 정해야겠다롱. 가위바위롱 가위바위롱 이길 수 있냐 롱? 롱 잠깐만 롱 왜 이길 거냐 롱? 한번 보여주라 롱. 아 세시포즈 하는 겸 아 하운드 게임 보여주라 롱. 아 잠깐만 잠시만 롱 스타킹 사이에 돌이 많은 걸 처음 본다 롱. 루롱롱 안 하겠다 롱. 진짜 저럴 때마다 개꿀뱅이 좋지 않아요? 조카님은 잘생겼는데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좆같은 새끼로 좆같은 새끼 어이, 들어온 것 좀 보세요. 어이, 진짜 죽어도 쟤랑은 안 사귈 거라롱. 오늘 왜 이렇게 괴롭히냐롱. 아니 좆같지 않냐롱. 일본에 서른이다롱 저 새끼. 은별롱은 평소에 원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좋아한다롱. 아니다롱. 사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롱. 뽀뽀하고 싶다롱. 손잡고 싶다롱. 사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작가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롱. 아니롱. 작가님을 좋아한다롱. 원호를 존나 사랑한다롱. 왜 내가 맨날 작가님한테 밤마다 꿈에 나온다롱. 그러니까 불렀지롱. 오늘 준비한 게 하나 있다롱. 이 컨텐츠를 할지 말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은별장을 너무나 궁금했던 나머지 자꾸 스토킹을 하니까 그렇게 스토킹을 당하느니 차라리 공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롱. 다크 은별 인스타 계정을 공개하겠다롱. 근데 그거 괜찮냐롱? 사람들이 다리 좀 내려놓으라고 한다롱. 즐기고 있다롱. 채팅 보고 있다롱. 다크 은별 계정이다롱. 내 팔로워 목록 첫 번째 작가님입니다롱. 김레프트 커맨더 지코님 팬페이지에 가입했다롱. 우리 마음속 지코가 이지코였냐롱? 그렇다롱. 그 다음에 우리 원호 팔로우했다롱. 그리고 저희 히도니 히도이 연별 다른 번째가 야 이 씨발놈아 히도니한테 DM 왔잖아 씨발 이거 너냐고. 자 그러면은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다롱. 첫 번째 글은 외로웠을 때 맞다롱. 아 쓴 것 같다롱. 그때 심정으로 읽으면 되냐롱? 맞다롱. 내 손을 잡아줘 그렇게 생각했다. 놓치기 싫은 모든 순간들 샵 레고손. 누군가 마음을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썼다롱. 맞다롱. 다음 거 보겠다롱. 아, 이때 진짜 슬펐다롱. 아, 낯빛 어두운 거 보라롱. 지금도 오늘 몰래 연애하던 비밀 남자친구에게 차였다. 세상에 발을 없애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거 보겠다롱. 그러라롱. 아, 씨발 카드 오타쿠 새끼. 친한 척 해주니까 진짜 친구인 줄 알고. 그때 내가 술 먹은 거 같다롱. 아니라롱, 맨정신다롱. 뭐야 씨발 여기 있네. 아니, 어. 오빠 카라미 오빠롱. 카라미 오빠롱. 카라미 오빠롱. 다음 건 내가 읽어보겠다롱. 알았다롱. 이 세상 지구 어디인가에 나를 닮은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삶을 신비롭게 만들어준다. 도플갱어. 댓글들 빅맥은 다 먹고 찍었죠. 뻔 미쳤다. 진짜 존나 예쁘다. 댓글이 왜 달리냐 롱. 아니 씨발 아니 팔로워가 늘었다 롱. 팔로워가 늘었다 롱. 팔로워가 50명이다 롱. 아 내 비밀계정 다 들켰다 롱. 안 되겠다 롱. 안 돼. 안 돼. 잊지 말라 롱. 잊지 말라 롱. 다음 건 네가 읽어라 롱. 알겠다 롱. 어 이 새끼 뭐냐 롱? 저 진짜 새끼 아니냐 롱? 마이도 누가한테 뺏겼냐 보냐 롱? 아, 친구 거 빌린 거 같다 롱? 귀엽다. 내가 말했자 롱. 내가 좋아하는 거는 따로 싶다 롱. 그럴 리가 없는데 롱. 이번에는 언니다 롱. 아 언니. 아 사진 찍고 한 대 팼다 씨발 진짜 꼴밖에 생겨가지고. 잘해 잘하네 롱. 아, 그러면은 다음 것도 똑같은 톤을 읽어주라 롱. 아 이 새끼 진짜 패야되는 영술이다 이 씨발. 나이만 쳐먹어가지고 진짜 곧 뒤통수 존나 갈겨야지. 이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롱. 아니롱 아니롱. 이거 다큰별 아니라 너가 쓴거 아니야. 아니롱 아니롱. 이거 다큰별 내가 우울하게 썼던 우리가 함께 썼던 글이라 롱. 여기서 쐐기 한번 받겠다 롱. 이건 본인이 읽어주면 좋겠다 롱. 읽었다 롱. 아이 씨발 잠깐 주지사. 아니 진짜 대충 혼자 알아서 한다며 이 씨발. 작가님 진짜 이렇게 철을 안 들지. 작가님 진짜 철이 안 들어. 귀엽고 잘생겼잖아. 죽겠잖아 그냥. 다음 거도 빡친 게 네가 이거라 롱. 알았다 롱. 안 빡친다 롱. 아니 네 말하라 롱. 내가 그때 빡쳤던 그 말 그대로 읽으라 롱. 진짜 할 말 많은데 아 참는다 그냥. 그러면 오늘 공개한 김에 무슨 말을 참았냐 롱? 좋은 말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 롱. 무슨 롱? 뭐 이렇게 하, 너무 아 됐다 롱. 그럼 다음 거 읽으라 롱. 진짜 아, 답답하다 롱. 근데 안 좋은 거 다 내가 하는 것 같다 롱. 아니야 롱. 네가 쓴 거라 롱. 참아 말아. 일단 방송에서 말해야겠다. 본체 쓴 거 뭐 하는 거야 미친놈아. 콘텐츠 진짜 콘텐츠로 생각해야지.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이고 본체가 쓴 거 아닐까? 네가 읽었잖아. 네가 누구야? 조원호. 조원호. 왜 씨발 갑자기 내가 조원호야? 방금까지 김은별이라네. 왜 이럴 때만 조원호냐고. 이거는 일주일 전에 쓴 건데 오늘 날씨도 좋은데 광화문에 시위나 참여하러 갈까? 샵 정치색 짙은 스트리머 샵 활발한 시위활동 유튜버 내 취미다 롱. 방송에서는 정치색 무드 만들기 때문에 티를 안 냈는데 광화문 자주 나간다 롱. 나머지 네가 읽어라 롱. 아, 피곤하다. 괜찮 그 좀의 난년 죄송합니다. 벌써 마지막 글이다 롱. 이거나 읽고 끝내라 롱. 노래 솔직히 내가 잘하는데 어린 게 됐으냐? 꽃감이 부모님이 보고 계실 거라롱. 미안하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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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큰별 계정은 이후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볼 생각이다롱.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음 주 일요일 이후 알아서 내가 상황하겠다롱. 아. 오. 예. 뭐 하더니 외모가 원호님이랑 많이 닮아지셨네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과 계획했냐고. 얘기 생겨. 최대한 뒤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길을 잃었다고. 뭐냐롱? 본체 연락이다롱. 모시롱. 반갑다롱. 아 그냥 너 걸로 방송하고 있었고 너 팬분들은 또 이제 그게 아니고 너가 돌아왔을 때 대비해서 오랜만에 방송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을 것 같아가지고 그날 와서 어떤 방송을 해야 될지 가이드 잡아주고 있었어. 근데 아까부터 그 말투 뭐예요? 너 말투라롱. 이제 은별아 카톡 따로 할게. 얼른 쳐. 이제 가자롱. 응? 이제 가자롱. 갈카롱? 갈카롱. 이 씨발. 원래 오리지널은 새벽 4시까지 방송하던데 죄송해요. 아 존나 미안하네. 아 이런 쓰레기 같은 스트리머는 해명 방송을 켜야겠어. 논란 덩어리야. 어떻게 팬들한테 이렇게 기만 행위를 할 수 있지? 일요일날 컨셉 찍. 컨셉 찍.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다라롱. 빠바롱. 빠바롱. 아 너무 힘들다. 정말 트슬 족같다롱. 아 진짜 이게 육수 새끼들롱. 이게 육수구나. 내 다리 너무 쳐다봐. 그니까롱. 이럴 줄 알고 내가 일본으로 도망갔던 건데. 그러니까 다리털 다리털 하면서 다리를 계속 받는 거 아니냐롱. 그러니까 내 다리만 본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겨드랑이. 어 겨드랑이 볼 때 막 자꾸 막 오야 오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거의 코박죽 하고 있었다롱. 잠깐만 좋겠다롱. 그 아 이거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일단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음 방송 때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락가라고 하시면 나락하겠습니다. 웃냐고 하시는데 웃겨서 웃었어요. 어쩌라고요. 꼬맹 떠나시던가. 다른 와벨리지 많으니까. 제가 다음 방송 때 죄송하다 하는데 웃어. 진짜 실망이다롱. 왓짱한테 가버릴거다롱.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이건 웃는 표정이 아니고 싱하얀 표정이라는 건데요. 아 좆같네. 잠깐만. 다큰별 계정에 글 써야겠다.